이제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정리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릴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고 했었지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마주하니까 네, 제가 정말 마음이 편해요. 오히려 얻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서론 본론 다 빼고 저는 제 성격 아시잖아요. 솔직한 거. 어쨌든 충격을 먼저 드릴까요? 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리는 말은 이제 많은 매체에서 보겠지만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놀라셨어요. 사실 이런 말들을 준비하면서 혼자 많이 울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좀 더 잘 살아올 거리라는 네. 네. 근데 지금 이 여러분들을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두려운 게 없어졌어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도 많이 했었고 했는데 노래 몇 마디 노래 몇 소절 하고 여러분들의 따스한 눈빛을 보니까 아 이거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네. 이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저들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고 내 옆에 있어줬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되게 용기시 말할 수 있겠구나. 네. 여러분들을 떠나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많은 축복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런 일은 가족한테 먼저 제일 말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를 지켜준 또 하나의 가족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제가 또 어느 한 좋은 부분이 되고 싶어요. 너무 고마워요. 네. 네. 진짜 고마워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사랑해 주시고 오랜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결혼해서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고맙고 감사한다고 말씀드리는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나쁜 뜻이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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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굉장히 멋들어진 멘트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이게 맞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정해졌어요. 네. 네? 아, 결혼식 안 해요. 코로나 때문에. 에이요? 그래요? 네, 아니요. 뭐, 여러분들 뭐,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이래도,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고, 유튜브에서 이제 생중계 되는데, 또, 여러분들에게, 대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100% 대변이 될 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 평범한, 여성분이고, 네. 오랜 친구 사이였어요. 네. 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더 용기를 갖고, 더 굳세게 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할 거예요. 연기하고 음악하고 여러분들에게 늘 희망적인 메시지 주고요. 네. 좋은 사람이고 좋은 아티스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 달을 고민했는데 이 말을 이렇게 멋없게 했네요. 굉장히 네? 죄송해요. 좀 빼갖고 안 들렸어요. 아유, 그랬다. 다 부질없는 거였어요. 100마디의 말보다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이 한순간에 제 마음을 다 대변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요, 왜 웃죠? 네,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한 잔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네. 더 이상 여러분들 앞에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딱 한 번 네, 살면서 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랑과의 저랑과의 신뢰 관계도 있기 때문에 네, 제 마음이 그렇다고요. 오늘 이 순간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 주세요. 저는 무엇보다도 큰 네, 축복을 결혼식을 했다고 생각하고 살게요. 포장마차에서 들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이렇게 질렀던 사랑해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진짜예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괜히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굉장히 심란할 줄 알았어요. 용기가 안 났거든요. 근데 내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공연을 좀 길게 준비했었어야 했는데. 와, 벌써 마지막 공연이에요. 근데 진짜로 저 이 공연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의자도 편해서 팬 여러분들도 너무 편하게 앉고 이 공연장을 이제 자주 애용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이랑 이 자리에서 네. 많이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자주 봐요, 이제. 네. 많이 노래할 거고요. 네. 별거 아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공연을 많이 하면 팬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되겠지. 우려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열심히 버시고, 충분히 소비를 하시고 백도 샤넬 들고 다니고 장난이야. 네, 제가 공연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한 한 주 계속 용기를 드리고 이렇게 소통하고 지낼 거예요. 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공연 진짜 많이 할 거예요. 네, 칼 갈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졌을 때 이 마지막 곡인데요. Better Blessing이라고요. 이 노래를 만들 때가 2년 전이에요. 코로나가 진심으로 끝나는 마음에서 축복의 종이 울려 펴지는 순간에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요. 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또 처음 들려드리는 실제로 대면으로는 처음 불러보는 곡이에요. 네, 축복의 종소리를 제가 이제 울릴 건데 제발 이 노래를 끝으로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희망 있게 살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네. 이 악재, 이, 비극적인 이 세상에 이 노래를 끝으로 여러분들 종식이 되진 않겠죠, 사실상.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코로나, 가 종식이 되길 기도합니다. 베러 블레싱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전하는 저의 축복입니다.
just recline me. Just take my hand. Come with me
angels greet us. 감사합니다. 김인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앞으로 자주 봐요. 자, 우리 오늘 인사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도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VCR 넘어가고 앵콜 또 가능하다면